이번 에피소드는 프로세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우리 프로세스를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서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 사이에 어떤 프로세스를 주고받는 그런 게 일을 시키고 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뻔하게 누가 누군지 아는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 서로 내 컴퓨터 로컬 컴퓨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경우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수백만 대의 컴퓨터 혹은 수십만 대, 수천 대, 수백 대의 컴퓨터들이 각자 가상 머신을 돌리면서 각자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각자의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고유한 PID를 알지 않고는 그 PID는 고유했잖아요. 어떻게 고유했나요? 먼저 이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위에 있어서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얘를 불러서 쓸 때, 불러서 쓰게 되면은 PID 뭐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때 넘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PID를 통해서 PID는 고유합니다. 그래서 어느 컴퓨터의 프로세스 해서 PID가 서로 중복되진 않아요.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서로 동작한다더라도 PID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PID는 외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이름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잘 접근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가 조금 긴게 있어요. 첫째 보시면은 요게 티클이라고 하는 모듈 있고 두 번째 모듈은 마찬가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두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티커 모듈의 펑션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레지스트라는 펑션 있고 둘, 그리고 제너레이트라는 펑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펑션이 있는데 이 제너레이트가 하는 게 뭐냐니까 매 초마다 틱틱틱틱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너레이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스타트 모듈은 요 제너레이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제너레이터를 제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펑션입니다. 프로듀스라고 해야 되나? 회사로 친다 그러면 얘가 사장이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외부 이 모듈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회사로 치면은 인셉션이라고 그러나 안내. 안내 데스크. 보통 이제 프로그램 우리 앞으로 짜나갈 때요 구조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펑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고 업무를 종료하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외부 이 모듈 티크라고 하는 모듈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모듈을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펑션 하나 구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일단 한번 쭉 보십시오. 먼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뭐 인터벌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톰을 만들어 두고 있고 아톰이란다 심벌이죠. 두고 있고 어트리뷰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티커라고 하는 네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요 네임은 그냥 티크라고 하는 네임입니다. 티크는 모듈 이름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가 뭘 하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서 스타트, 마찬가지 스타트가 있습니다. 얘도 업무를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대장이에요. 대장이고 얘는 리시버. 그래서 리시버니까 데이터를 받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라고 표현합니다. 컨슈머. 보통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제너레이터를 다른 말로는 말 그대로 프로듀스 데이터를 생산하는 프로듀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얘를 컨슈머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란 말이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스타트가 하는 역할 스폰해서 모듈 모듈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디크 이렇게 표시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자신의 generate라고 하는 펑션 좀 밑에 있는 거죠, 그죠? 펑션이고 그 펑션에 여기 텅 빈 리스트의 리스트, 그죠? 리스트의 리스트를 텅 빈 것을 하나 전달을 하는 요 시작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ID가 나오겠죠. 얘는 스폰은 무조건 리턴하는 값이 PID예요. PID가 만들어지면은 그렇다면 그 PID와 그리고 이 티커라고 하는 네임을 PID에서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에서 글로벌 환경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앞에 콤마 두 개 따로 붙어 있죠. 따라서 이건 어랑에서 가져온 거란 거 알겠죠. 어랑의 글로벌 모듈에서 레지스터 네임이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얘를 전달하면 이 컴퓨터의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만든 우리가 방금 스폰한 제너레이트 펑션의 프로세스가 요 이름으로 등록이 딱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름을 통해서 PID를 찾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레지스터는 볼까요? 레지스터는 클라이언트의 PID를 받습니다. 클라이언트의 PID. 그러니까 지금 클라이언트 PID가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것이고 받으면은 얘는 뭘 하느냐 하니까 글로벌 where is name 해서 name 티커죠. 위에 있는 티커. 티커를 통해서 얘를 호출해서 PID를 뽑아냅니다. 그죠? PID를 뽑아내면은 어떤 PID가 나오죠? 그 PID는 여기서 만들어진 요 프로세스의 PID죠. 요 프로세스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죠? 얘의 PID를 뽑았어. 그죠? 그럼 얘한테 보내는 겁니다. 샌드니까. 뭘 보내나요? 레지스트라는 아톰과 클라이언트의 PID, 클라이언트 PID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죠. 누가 시작을 했나요? 메뉴의 사장이 일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데이터를 받으면 뭘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받나요? 요런 형태의 PID 받는 거죠. 요런 레지스트라고 하는 심벌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에서 얘와 얘가 패턴이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PID가 들어가죠. 클라이언트의 PID를 받아서 IOPDESRegistringInspectPID 클라이언트의 PID를 화면에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generate해서 PID와 클라이언트를 다시 뭐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generate 처음에 클라이언트는 뭐가 있었나요? 아기먼트는 텅 빈 리스트의 리스트를 아기먼트를 받았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PID 클라이언트 텅 빈 리스트에다가 자기가 접수한 클라이언트의 ID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요 데이터를 자기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받는지 그 소비자들 고객 명단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의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1,000명에다 틱틱틱 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인터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00ms입니다. 2초, 2,000ms.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ms예요. 자, 2,000ms 뒤에 IO put 해서 틱. 2초 뒤에 틱을 put 하는 거죠. put 하고, 그리고 이놈 each 클라이언트, 각각의 클라이언트, 여기 있는, 여기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리스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고객 명단에 있는 고객들 각각에게 뭘 전달하냐니까, 요 펑션을 전달합니다. 그죠? 요 펑션이 send client tick. 그죠? 그러니까, 요 펑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요 펑션을 적용을 하죠. 그죠? 적용을 하면은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요 뭐가 되나요? 틱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팅팅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대기 모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대기 모드 돼야지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오게 되면은 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요 똑같은 동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클라이언트는 뭘 하는지 볼까요? 클라이언트 마찬가지로 스타트합니다. 스타트에서 똑같이 모듈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리스트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리시버를 호출했죠. 요 리시버 얘를 해서 프로세스 ID를 만든 다음에 티커 레지스터 티커에게 티커의 레지스터 펑션을 호출해서 자기의 PID를 전달합니다. 고객 명단에 나를 추가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리시브 또 대기모드 들어가죠.
대기 모드로 들어와야지 이제 제너레이터부터 틱이 날라오면은 그 틱을 여기다가 똥똥똥똥 표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대기 모드라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걸 볼까요? IX SAME 1 돌리고 그리고 또 IX 2가 있나요? 2도 일단 돌려 놓을까요? 예. 얘는 2입니다. 자, 2도 돌리고 그 상황에서 일단 얘가 먼저 뭘 해도 되고 얘를 순서를 바꿔 세우십시오. 지금은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1번부터 먼저 1부터 해서 ticker ex ticker ex 클라이언트와 ticker 이번엔 두 개예요. 모듈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리턴 됐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node connect to 해서 to user 들어가고 true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얘와 얘는 둘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결된 상황에서 ticker를 start를 시킵니다. ticker start 그럼 generator 해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generator 펑션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동작하는 단계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 있는 generator 얘가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이런 대기 모드 리시버 뭔가 데이터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스타트를 여기서 할게요. 일단 여기서 벌써 티클 스타트 해가지고 틱이 막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ticker start는 나왔고 ticker start 나왔고 예, 클라이언트 스타트 됐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타트를 여기서 예 하고 마찬가지지 두 번째 창입니다. 두 번째 윈도우에서 똑같이 ticker ex 얘도 컴파일을 하고 do not find file ticker 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요 위로 올라와 버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점 틱이든가 뭐든가 보자. 이름이 티클이군요. 티클 이렇게 티클 티클 EX could not find the file ticker ticker EX 코드에 티클에 ticker EX가 없다고 뜹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명칭이 아 node군요. 다시 노드즈 자, 클라이언트 티커 똑같이 클라이언트 티커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스타트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스타트라죠. 레지스터 됐습니다. 레지스터 됐으니까 얘가 레지스터링 되고 얘는 계속 틱을 보내고 얘는 톡 인클라이언트 톡 인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했던 순서 말고 좀 다르게 다르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lient start 여기서 어디 있나요? 클라이언트 모듈이 아 여기 있군요. client start 요것을 요것을 여기서도 시작을 하고 여기서도 시작하고 두 군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긴 하지 말고 여기만 해보든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조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